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고마즈,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양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안전한 페달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운전자의 양발은 항상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운전자의 발은 쭉 펴져서는 안 되고 약간의 구부러짐이 있어야 합니다. 쭉 펴진다면 전방 추돌시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의 무릎, 골반, 허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충격뿐 아니더라도 이 거리를 확보해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전자가 편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데드 페달이라고 하는 푼 레스트, 즉 발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푼 레스트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의 왼쪽 가장 끝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경사진 모습을 하고 있고, 운전자는 운전자의 왼발을 이 데드 페달에 올리고 주행을 할 때 가볍게 데드 페달을 밀어줌으로써 운전자의 몸을 시트에 밀착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푼레스트를 밀어줌으로써 운전자는 좀 더 고정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왼발이 데드페달을 밀어서 운전자의 몸이 고정되게 되면 운전자의 양손은 스티어링, 핸들 조작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양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발은 가스페달, 왼발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고 운전을 하는데 고구마는 절대로 이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이싱 선수들은 레이싱 트랙에서 양발 운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양발 운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발 운전을 추천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발 운전을 하면 한 발 운전을 할 때보다 브레이크를 좀 더 빠르게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상쇄하는 단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와 있는 왼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 얹혀져서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브레이크 등이 켜있기 때문에 뒤에 차는 앞에 차가 언제 진짜로 멈추려고 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져 있게 되면 브레이크 등의 수명이 한 발 운전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한 발 운전을 할 때는 실제 감속이 필요할 때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데, 양발 운전을 하게 되면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오일 등 브레이크 관련 소모품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유지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운전 방법입니다. 또한 충격 시 왼발을 풀레스트에 올려둔 운전자는 풀레스트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양발 운전자는 왼발을 공중에 떠있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신체를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양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한 발로 운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운전자의 양발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왼발은 데드 페달, 풀레스트라고 하는 운전자의 발을 쉴 수 있는 공간에 올려두고, 왼발로는 운전자의 몸이 시트와 밀착될 수 있도록 데드 페달을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오른발은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로 떼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을 동시에 밟을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됩니다. 공중에서 발을 옮기는 등의 행동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운전자의 몸을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왼발은 데드 페달, 오른발은 뒤꿈치가 바닥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지해줘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양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진짜로 정지할지를 뒷차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등 브레이크 관련 소모품들을 스스로 한 발 운전자에 비해 2배, 3배 이상 빠르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동차에 대한 유지비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발로 운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We'll be right back.